회사를 보았고 있습니다. 자 갑니다. 아 나쁜 소리. 자 바로 경기. 네. 잠깐만요. 시작 진행하고 있고요. 누가 좀 해설을 할까요? 그러면은. 네, 피디님 하시죠. 자, 피디님하고 같이 레우기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깐 몸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디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냅스까지 데리고 오느라고. 자, 우리 피디님한테 마이크 보내겠습니다. 이상 대린동 니빠였습니다. 이 경기 끝나고 대린동 니빠 5선승 하겠습니다. 그때 진짜 소담 패턴 맞고 우리가 냅스가 어떤 표정을 할지 여러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님 소담님. 아 네. 자 그럼 바로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미 트레인 선수 대 보아코 선수. 야 지금 예 한국의 네. 카즈야. 아 지금 뭐 공유 잘못 누르네. 공유 잘못 누른 것 같은데. 예 한국의 카즈야. 예 한국의 카즈야 대 예 자 코리안 카즈야 대 지미 트레인이니까 예 그가 어떤 남자니까 보아로 선수가 예 굉장히 예 공격적이고 예 뭐 여러모로 그 선수분들 다 예. 인정하고 있는 한국의 카즈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바로 예, 백대시로 이제 처음에는 아까 인터뷰에서 봤을 때 좀 더럽게 한다고 했거든요. 더럽게 한다고 했는데 자 계속해서 더럽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 둘 다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죠? 굉장히 지금 예, 한 치의 물러섬도 없습니다. 비상키 사자 예, 초풍 어친 거 지금 제터프 했거든요? 야 진짜 질키가 기계 같네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기계가 따로 없습니다. 어째 자, 짠손 라이트닝 계속해서 예 언제 어디서든 초풍이 또 터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데빌 변신했어요. 더 과감하게 하겠다는 얘기고요. 날아가려면 초풍 무섭죠. 데빌 변신해서 굉장히 강력한 이지를 걸 것 같고요. 나락 막았어요. 그리고 아 진짜 기계인가요 짐트레이는. 일단은 예. 아, 네, 알겠습니다. 고호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카제트 바뀌고 이제 더블 어퍼를 했는데 여기서 분명히 이지를 걸 거였는데 실패했네요. 자, 여기서 계속해서 아, 기사키 진짜 기계 같은 움직임으로 좀 전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미트레인 선수가 아예 여지를 내주지 않고 모든 걸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 받아먹기 식으로 계속 양발 딜캐를 하니까 그냥 보아코 선수는 이지만 걸면 돼요. 그냥. 전매트가 지금 초풍 나와서 포커 잘 때렸고요. 원투 하단 지금 초풍 한번 야 이거 역가는 상황이 굉장히 불안하고요. 네이드라이브 진짜 아니란 선택이었어요. 긴장한 좀 모습이 좀 보이는데 이거 그냥 긴장했나요? 약간 좀 긴장하셔가지고 먼저 이제 예, 버튼을 눌러서 대참상 아닌가? 아, 앉아봐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볼이 계속 나오죠. 보아코 선수의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이 뭘 내밀어서 맨날 카운터 당해요. 예, 카운터는 당하는데 아 하지만 선배 특허 나락 들어가고요. 나락을 겁나 많이 쓰겠다. 스피치에 딱 봤거든요. 네, 나락을 겁나 많이 쓰겠다. 레이드라이브. 자, 카즈야 나옵니다. 그게 카즈야. 코리안 카즈야. 아. 하지만. 너무 단단해요. 제가 경기 하기 전에 네네. 제가 이제 브라이언으로 연습을 좀 시켜줬는데. 네. 제 브라이언도 못 이겼어요. 부하코 선수가. 아. 이거 좀. 그래서 이거 좀, 제가 아마 예. 5대0으로 스코어 나지 않을까. 예. 아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거 좀 많이 지금. 크네요. 약간 좀 큰, 예. 엄청 좀 안 좋은 수 있는 약간 소식이었으니까. 보아코 선수한테는 예. 일단은 무조건 나락 막히면 진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나락만 오늘... 막으면 이긴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잘 내미니까 카운터만 조심하면 이제 넵스 선수를 이길 것 같은데 일단 경기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나락을 전부 성공시킨다던가 혹은 예 중단기 그 이지선다 마신거라던가 잘 카즈야 특유의 이지선다 잘 걸어주면 이길 수 있다는 얘기가 하죠. 그렇죠. 예. 너무 예. 와 무빙 지금 웨이브가 계속 때려주면서 굉장히 매섭네요. 자. 아 잘했다. 지금 예, 다시 한번 예, 슬슬 예, 저거 엔진 걸리고 있어요. 엔진 시동이 걸리고 있어요. 시동이 지금 걸리고 있어요. 시동 걸렸어요. 엔진 스토리 죽인데 엔진 걸리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아, 게 이제 카즈야 입장에서는 벽으로 위쪽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위쪽으로 안 나오고 오히려 이제 공격방으로 이제 벽에서 몰아내주는 모습이고요. 지금. 역시 공격만으로 보아롭 선수가 예, 모든 걸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아 공격이 근데 너무 매서워서 맥을 못 치고 있어요. 자, 조금 데미지. 이제 이지를 걸겠죠. 나락 절대 안 쓸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아, 웨이브 잡, 아, 또 중간 끊었고요. 원째, 짬발, 원투. 아, 둘 다 물러섬이 없네요. 짬발, 아, 여기서 또 조금 아. 들어갔으면은. 아, 기가 막힐 뻔 했고요. 자, 아, 개기면 안 되죠, 저기서. 아, 이제 플러스라서. 예, 라이트닝, 원포, 따라가고 있고요. 아, 나이스. 아, 기가 막히게 들어가네요, 진짜. 공격력 한 번, 하나만큼 보아로 이게 코리안 카즈야다. 예.
여기서 중요한 건 보아꽃 선수가 절대 나락 쓰면 안 돼요. 나락 하지만 맞췄고요. 하지만 쓰네. 하지만 맞췄어요. 역시 보아꽃. 나락 쓰면 맞지만 안 되지만 그 나락은 다르다. 보아 그의 나락은 다르다. 다초풍 하자. 그 나라가 다르다. 아, 나락 아니었어요. 마신골이었어요. 공격력 몰빵이거든요, 지금. 짠발. 아, 깔끔하게 1대1로 따라갑니다. 역시 이제 발동이 걸리니까 보아꽃 선수를 이제 막을 사람이 없어요, 저 때는. 아, 정말, 진짜 공격적으로 정말 무섭게 한번 발동 걸리면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보아꽃. 진짜, 예. 아, 누구도 따라올 수 없거든요. 정말 매섭거든요. 이 게임 자체가, 너무 매섭게 흘러가니까 정말 이제, 예. 숨막히네요. 너무 숨막히는 경기고요. 하지만 그마저도 미스터스 카운터 나고요. 여기서 일어나면 안 되죠. 일어나면 절대 안 돼요. 도발. 아, 도발 실패. 약간 축이 틀어진 모습이에요. 약간 전에 도발과 약간 비교된 모습. 하이킥. 나락 팔뚝 걸렸어요. 팔뚝 걸렸어요. 팔뚝 걸렸어요. 다시 팔뚝 걸렸어요. 코리안 카즈. 아, 팔뚝 걸렸는데 이게 지금 네. 평소에 보아꽃 선수가 조금 평소랑 다르게 플레이하고 있어 지금. 매우. 예. 네. 평소보다 더럽게 한다 했으니까 좀 더럽게 게임을 하려고 하면은 그 스타일이 안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보아꽃이에요. 그래도 한 번 보아꽃은 두 번 보아꽃. 자, 코리안 카즈 하거든요. 어떻게 나올까? 벽 앞에서. 여기서, 네. 여기서 시계행으로 빠져나와야 돼요. 시계행으로 빠져나와서 브라이언을 벽 쪽으로 몰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와서 이제 벽 쪽으로 몰고 이제 압박을 줘야 되는데 계속 지금 히트 당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네, 벽 앞에서 계속해서 몰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아, 하지만 지미트레인이 공격을 정말 잘 빠져나오네요. 그래도 다시 한번 콤보로 벽으로 몰아보는 모습. 이삭기. 이삭기. 아, 정말 단단해요, 진짜. 멋있다. 자, 라이트는 계속해서 압박해줍니다. 레이드라이브! 나이스! 기가 막히네요. 아. 여기서 진짜 코리안 진짜 공격 자체가, 예. 진짜 한국 이게 김치 한국이네. 마, 먹어봤나? 무봤나? 나랑 무봤나? 아, 진짜, 예. 장난이 아니네, 진짜. 예. 야, 이게 코리안 카즈라다. 아, 나이스. 저 픽사린 것 같은데요. 이거 자국의 매운 나랑 맛이다. 나랑, 매운 카즈야 맛이다. 아, 벽바운드! 이러면 이제 끝났어요, 이제. 공격은 어마어마한데. 아, 우정 깔아주고요. 아, 깔끔하게. 매 라운드마다 공격 몰빵으로 라운드 한 번에 10초를 안 주는, 15초를 안 주는 보아로 선수. 아, 여기서 안방. 아직 공격이 멈추질 않아요. 멈출 생각이 없어요. 쌍무릎. 멈출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기술 두 개로, 예, 아, 기술을 2타까지 써버리는 모습이고요. 장난이 아니네요, 정말로. 이게 지금 보아꽃 선수가 평소랑 너무 다르게 많이 안 내미는 모습으로 지금 짜게짜게 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게 좋아요, 지금. 상당히 짜게짜게 가고 있는데도 압박 자체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원원, 투원. 아, 순간 진짜 프레임 물러섬이 없네요. 이러다가 전매특허 막. 네, 와, 나이스. 조금 나, 이제 날카로운 조금 나와버리고 끝나죠. 제이드라이브. 바닥댐 넣어주면서 보아꽃 선수가 2대1로 앞서갑니다. 아, 지금 보아꽃 선수가 이제 평소와 다르게 짜게짜게 퇴세로 이렇게 걸어주는 모습이 아주 좋아요. 지금 나락을 안 쓰고 퇴세로 이제 이어주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네요, 지금. 아, 정말 장난이 아니네요. 진짜 퇴세로 이렇게 해준 것도 있는 건데, 나락을 썼어도 다 맞출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자, 세 번째 경기. 바로 진행되고. 야, 웨이브 가드. 아, 장난이 아니네요, 진짜. 웨이브, 아, 진짜 이게 웨이브 같은 걸로 되게 압박을 먼저 거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런 거보다. 웨이브 가드로 나는 지금 가드 하고 있다는 확실한 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서. 와, 정말 매섭네요, 진짜. 아, 근데 지금 이제. 정신이 표현이죠, 지금. 와, 네. 지미 선수가 지금 다 끊어주고 있어요, 모든 걸. 네, 중간에서 제트업으로 지켜주는 모습. 와, 이거 허치는 거를 기가 막히게 지켜라네요. 아, 데빌 변신. 카지한테 저런 게 끊어주는 모습이 나오기 싫다. 데필스인가? 따란! 바닥 때문에 써요, 심지어. 이거 딜레이 줄 수 있었나요? 아, 기타킥. 이타가 나오는데 카운터라면서 보아꽃 선수. 아, 이거를 피해주면서. 아, 0점 하나 뽑아주네요. 아. 이게 보아꽃이다. 마 카즈야. 코리안 카즈야. 뭐 봤나? 나랑 뭐 봤나? 이게 코리안 카즈야다. 초풍 보아꽃 선수는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그렇죠. 거침이 없네요 정말. 아, 초풍 3번 신콤보 벽까지 가면은. 아, 정말 예술이에요. 아, 하지만 아, 뒷모로 맞아줬는데, 여기서, 레이드에서, 도발, 아, 여기서, 아. 하지만, 야, 끝까지 공격을 고수하면서, 보아락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거 코리안 카즈야죠, 이게. 진짜 너무 매섭죠? 지금까지, 예. 예, 점점 본연의 보아꽃 선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으면서, 무빙 자체, 아, 카운터. 공격을 정말 매섭게 하고 있습니다. 안무릎.
아, 덕분에 그걸 같이 할 수 없는데 이걸 또 채 뽀로파 바로 이렇게 때려주면서 3대1. 와, 정말 대단하네요. 저거 지금 짜게짜게 하면서 이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니까 이게 계속 이게 라운드마다 이게 계속 플레이 스타일이 달라지니까 지금 지미 선수가 약간 지금 헷갈려하는 거 하고 있어요 지금. 한번 이게 게임을 잡아버리니까 공격권을 놔주질 않네요. 기원권 동시에 카운터났어요. 둘 다 매잡았어요. 아, 나 참. 자, 이제 자 여기서 빵발 세세 기원권. 자, 여기서 자 계속해서 도발. 아, 도발 이런 거, 아. 야, 계속해서 지금 공격을 멈추지 않는 벚꽃 선수. 아, 진짜. 게임이 너무 빨라서 해설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게임하기가 너무, 게임 너무 빨라가지고 템포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해설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야, 그 헛치는 걸 틈을 뒤집고, 지미트레이 선수가 계속해서 중간에서 끊어주고 있고요. 라이트닝. 하체트. 아, 이제 다시 한번 약간 템포를 늦추고 있어요. 템포 늦추고 있는데 그래도 아, 그 위협적인 거는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위협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 처음에 지민 선수가 이제 그 보아권 선수의 공격력을 계속 받아주고 있다가 네. 이제는 이제 다시 이제 받아주기보다는 먼저 내미는 식으로 지금 이제 템포를 바꿨는데 보아권 선수도 잘 대처하고 있어요 지금. 네, 잘 대처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대처도 대처지만은 수비가 예 장난이 아니네요. 수비 둘 다 알고 보면 공격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수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웨이브 이건 코리아 카자다 초풍 횡 잡죠. 아, 완벽하게 횡 잡아주면서 아 콤보비 아니 콤보비 아 안방 들어가면서 아, 정말 보아코 선수는 진짜 명품이에요. 명품 이지선 다가 진짜 명품이네요. 어떻게 때리는 거죠? 어제 안무르 그 안무르 카운터 계속 내고 있었던 지미트린 선수 당황하게 느껴질 정도로 아, 초풍을 여기서 맞네요. 아, 카운터 다 냈던 그 지미트린 선수 지금 다 아 그래도 막았어요. 따라 막았어요. 다 카운터 다 내주면서 게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초풍 한번 맥을 못 치고 있었던 상황에서 다시 한번 압박을 아 야 패시 초풍 이거 끝나요 거의. 저까지 가면은 예, 이지 걸리거든요. 아, 이지 걸리고 아, 아 방금 이제 삑사리가 좀 난 것 같네요. 레드 삑사리가 그래도 괜히 또 기계적인 움직임이 아닌 보이고 있는 지미 트레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와, 바로 플라잉에 맞춰주면서 어마어마하게 잘 때리네요. 데미지 네트 콤보 여기서 짠발 여기서 이제 공격이 안 통하면은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하지만 공격이 확실하게 통하게 안 통해도 공격 만드는 남자 아닙니까? 호화로 선수, 벚꽃 선수, 저까지 가고요.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을. 선택해서 잘 들어가면은 게임 끝나죠? 게임 셋, 뻥발, 퇴세, 막았어요. 레이즈 드라이브. 아, 급했어요. 어, 아, 안 끝났어요. 끝나지 않았는데 도발이 너무 안정적이죠. 끝났어요. 끝났네요. 예. 야, 여기서 2대3으로 앞서가는 지미 트레인. 아, 너무 진짜, 예, 도발 하나, 한 번이 안정적으로 접근하면서 이제 압박 자체도, 예. 도발을 이렇게 딱 깔아주는 게 정말 무섭네요. 굉장히 무섭네요. 예. 진짜 철권 시스 보는 줄 알았어요. 자. 세세. 야. 정모리. 야, 여기서 도발. 여기서 지금 이제 그 약간. 지금 보아코 선수가 지금 이제 플레이 하는 스타일 다시 바꿔야 돼요, 지금. 본인의 모습이 아닌 좀 짜게짜게 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줘야 되는데. 이게 계속 라운드마다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바꾸지 못하고 이제 발동이 걸리니까 한번 발동 걸리니까 계속 자기만의 플레이를 계속 고집하고 있어요 지금. 와, 근데 어마어마한 게 지금 아까 전에 그 짠 플레이도 짠 플레이지만은 그 이지선 다 걸려 들어갔는데 이게 와 그거 전부 다 받아치면서 이렇게 다시 무빙 해가면서 자기 본인의 컨디션을 찾고 있는 디미트리 이제 어마어마하네요. 아, 이렇게 여기서 초프 중거리 견제가 아 결국 카운터를 내버리는 지미트레이. 지금 약간 이제 지미 선수가 보아코 선수에 대한 이제 약간 다운로딩이 완료된 것 같네요 지금. 네, 다운로딩이 완료됐는데 진짜 너무 진짜 약간 매서움이 줄어든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좀 약간 예,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네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약간 위축이 되어 있어요 보아코 선수가. 네, 다시 여기서 긴장을 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요. 하지만 또 카운터 나고 이게 그럴만 하죠. 공격을 할 때마다 다 들어갔었는데 갑자기 또 카운터가 역으로 나버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 스티브 보는 것 같아요. 약간 스티브 느낌 보는 느낌의 브라인인 것 같고요. 거의 카운터가 매번 잡아.
자. 자, 여기서 레이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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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이제 기술 같은 게 이게 좀 실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고학구 선수 약간 이제 좀 위축이 되어 있다라고 느껴지네요 많이. 자, 위축도 되어 있고 횡이도 한번 방금 그 잔 기술 잔 횡이도 자체가 굉장히 예술적이었죠. 와. 아 굉장히 진짜 예, 매서운 경기력을 매번 보여주고 있는데 아, 장난이 아니네 진짜. 예. 이 해설 자체, 그러니까 해설이야 이게 경기 자체에서 보아권 선수가 지금 3대 지금 3대 있죠. 아, 네, 3대 3대, 3대 3입니다. 3대 3. 3대 3이죠. 3대 3인데 예, 3대 3 상황에서 이제 여기서 어 지금 약간 다운로드 컴플리트 다운로드가 완료된 입장에서 보아권 선수가 이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한 수비적으로 아니면 더 공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원래 스팀에 네. 스팀에 보아권 선수처럼 하면 지금 네네. 2점은 충분히 따거든요. 네. 정신을 못 차리게 해야 돼요. 계속 원래 아, 모습으로. 아, 원래 모습대로 그냥 공격적으로 무조건 가야 된다. 딱 2점만 따면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코리안 카즈야 보여 줘야 되거든요, 지금. 예. 네. 코리안 카즈야. 오늘만 산다 보여 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지를 걸어 줘야 돼요, 계속. 계속 걸어 주면서 다 맞춰야 돼요. 2-3 초풍 이제 보면 이제 지미 선수가 이제 시계행을 치면서 이제 계속 나락이랑 이제 초풍을 피하려고 하는데 아 보아권 선수는 무조건 반시계 하고 나락을 써줘야 돼요. 반시계 초풍이라든지. 야 여기서 반시계 초풍 해주면서 그 플레이스타일도 굉장히 좀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는데 약 양쪽 걸려주면서 예 네, 진짜 보아권 선수가 공격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게 나름 또 어려워 보여요. 네, 많이 어렵네요 지금. 많이 어렵네요. 굉장히 좀 넵스 선수 워낙에 지미 트레인 선수도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보아코 선수가 이제 항상 자기 밀린다 싶으면 뒤에 오는 선수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자기만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아 계속해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1초로 들어갔죠. 와 확실하게 바닥 데미지로 마무리 해주면서 여기서 이제 키각을 확실하게 보네요. 이게 6불은 안 끝났을 텐데. 이제 아 이렇게 좋고요. 여기서 이제 턱한 이렇게 반시계를 조금 섞어줘야 돼요. 보아코 선수는 반시계 돌아주면서 예, 섞어줄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저, 확실히 예, 이거를 초풍으로 초풍으로 다시 엔진 걸리기 시작했죠. 코리안 엔진 코리안 카드 엔진 무조건 깔아주면서 아 정말 예, 게임 자체를 예, 종횡무진하고 있습니다. 혼자 게임해요. 혼자 게임하는데 아 그렇기 그렇기 혼자 게임해야 돼요. 그게 코리안식이에요. 이게 한국의 맛이다. 아아 혼자 게임 해야 되거든요. 초풍 가면서 이거는 일어나면 안 돼요. 절대 일어나면 안 돼요. 초풍도 이제 아까처럼 예술적으로 씻고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들어갈지. 짠발 짠발 아 약간 좀 위축된 모습 벽 앞에 몰리는 약간 위축된 모습 도발 지미 선수가 정말 도발을 잘 쓰네요. 와 진짜 도발이 무슨 철권 시스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매번 해주면서 야 다시 한번 시동 걸리기 시동 걸죠 오먼투 시동 걸어요. 다시 한번 보아꽃 시동 걸어요. 라이트닝 일단 시동 차단해 놓는 모습. 예 여기는 안정구에 어 이거 대피한 거죠. 라이트닝 계속해서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냥 보아꽃 선수는 그냥 아 여기서 예 날아가 쓰던지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단 위주로 할 건지 선택을 해야 돼요. 빨리 확실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웨이브 아 압박 가도 됐고 지키 안 됐어요. 하지만 원무원 깔아주다가 리프트 어퍼 맞았는데요. 이게 약간 리프트 어퍼가 예 숙이 노리고 있었다고 해야 되나요? 이거 좀 숙이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멀리서 이제 약간 위축된 모습 지금 위축된 모습 보여주면 안 되는데요. 보커 선수 위축된 모습 보여주면 안 되는데요. 확실히 밀고 나가줘야 돼요. 밀고 나가줘야 돼 계속. 밀고 여기서 나가줘야 되고 레이 드라이브 밀고 나가야 돼요. 밀고 나가는 보아권 선수 1초로 마무리합니다. 아 저거는 솔직히 보아권 선수가 노려서 쓴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 지미 선수가 약간 당황해서 잽을 내미다가 상대 내피로 맞았네요. 와 진짜 근데 그 와중에도 끌초로 깔끔하게 끝내버리는 보아권 선수 이게 바로 카즈야. 이게 바로 코리안 카즈야다. 아 예술이네요. 진짜 공격적으로 잘 게임하고 있어요. 도발 심리 제타워 삑사리 하지만 뒷무릎이 있죠. 지비 선수가 지금 많은 선수들과 플레이를 하면서 이제 예. 지금 이제 체력이 조금 이제 낮아지지 않았나. 도발을 체력이, 예. 이제 잘 안 먹히네요. 도발이 약간 좀 쉽게 안 나가는 모습이에요. 요즘 체력이 많이 예. 하지만 그래도 지미 트레이너가 예. 야식 크래시 우승했거든요 어제. 아 그저께 야식 크래시 우승했는데 예 외국인 최초 우승했는데 그렇게 우승했었는데 진짜 그만큼 예 아 진짜 지미 트레이너입니다. 이게 예, 보아코 선수뿐만 아니라 풍신료한 사람들은 이게 원원을 조심해야 돼요 항상. 와 진짜
매 순간순간마다 원원 조심하는 것도 다 캐치를 해주고 있고 장난이 아니네요. 아 웨이브 캔슬. 아 여기서 카운터 한번 노려줄만 하죠. 아 하지만 촉구 그 카운터 노려주는 거 오히려 촉구로 다 모든 걸 뚫고 있는 포워커 선수 최세. 아 들어왔어요. 지금 약간 발동이 됐어요. 다시 시동 걸렸어요. 아 이번 라운드 시동 걸렸고 자 2라운드 3라운드 예 시동이 걸렸는데 아마 2라운드에서는 약간 부하코 선수가 위축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심리 걸을 수 있을 것인가. 부하코 선수 위축이 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위축이 야 될 수밖에 없는 움직임이었고 일단 가속 데미지 들어가고 뒷무릎. 아 데미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레이지가 되면은 아 레이지가 되면은 다시 시동 걸리기 시작해서 시동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예, 네, 계속 이제 잽이나 웬어퍼로 끊어지는 모습. 엔진 소리 중인데 걸리기 시작하죠. 레이 드라이브. 아, 시동은 걸렸는데 아쉽게도 예. 안 먹히면서. 이게 지금 예. 지미 선수가 이제 그 부하권 선수의 그 공격력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계속 잽이나 라이팅 블로우 1타로 계속 견제를 하는 모습인데 그거를 부하권 선수가 잘 노려서 초풍으로 띄워줘야 돼요. 무조건. 예, 아 진짜 마지막 세트까지 결국 가져갑니다. 예, 지미 트레인. 네 마지막 세트. 아 진짜 예술이네요. 마지막 아, 세트. 아 이거 마지막 세트를 무한맵으로 골랐네요. 무한맵으로 골랐나요. 아, 아 이게 압도당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이기고 싶다. 정말 이기고 싶다. 난 이기겠다. 네 무빙 하나가 하나하나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무빙 하나를 살릴 수 있는 무한맵으로 2점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2점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래도 뭐 짜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쉬운 게 이게 성광 3타 이거를 예. 보통 아, 선수가 아니거든 지민 선수가. 네 보통 선수가 아니라서 진짜 다 못 막으니까 이거. 아 라이팅 블로우. 제가 지민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서 딜캐가 확실하다는 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정말 딜캐 하나하나 절대 안 놓치네. 아까 전에 그 기가스랑 플레이할 때도 그렇고 거의 춤다 딜캐나 춤다 딜캐 아. 다 꽂아놓고 허친 거를 다 꽂아놓고 지금처럼 나랑 막히면 나랑 막힌 대로 다 꽂아놓으면서 진짜 기계적인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정말 기계인가요? 그는 사이버가 아닐까. 오먼투. 하지만 딜캐 여기서 무너질 보아꽃이 아닙니다. 여기서 무너질 코리안 카드가 아닙니다. 아 하지만 카운터 선수는 조금 첫풍을 좀 더 써야 돼요. 지금 좀 우겨 넣어줘야 돼요. 우겨서 넣을 수 있는. 아 하지만 야 여기 반시계를 피해주고 아 진짜 기기 같네요. 초풍 숙이고 딜캐했어요. 아 정말 잘합니다 역시. 와 깔끔합니다 진짜. 이게 어떻게 숙이고 다 넣을 수 있는지 매 순간순간마다 판단 어떻게 하는 건지 정말 대단하네요. 자 오른발 왼발 사이드킥 들어갔죠. 카운터 또 났어요. 어 콤보 나이스한 콤보. 정말 예 저 콤보 매번 쓰면서 힘들 것 같은데 야 장난이 아니네요. 자 여기서 부상킥 중거리에서 계속해서 예, 약간 압도당하고 있는 움직임인데 지금 예. 많이 체력 차이가 많이 나니까 부하코 선수가 쉽사리 나락을 걸지 못하고 있어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막히면 죽거든요. 언제 앞무릎 카운터하면 죽고 막히면 죽어요. 근데 때려야 돼요. 그런데 때려야 돼요. 아 되게 확실하고요. 하지만 때려야 돼요. 퇴세 하지만 확실하게 때려야 돼요. 부상킥 따라주고 하지만 확실하게 카운터 한번 내주면 레이즈에서 발톱 걸리기 시작해야죠. 이제 슬슬 다시 발톱 시작해야죠. 엔진 소리 들어가야죠. 이제 엔진 소리 초풍 엔진 소리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떻게 플레이할 건지 레드를 쓸 건지 레드 아 뒤로 가고 아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여기서 한순간 데미지 한 대만 때리면 되는데 한 대 때리면 하나 더 때리면 되는데 한 대만 때리면 아, 되는데 짬바를 아. 조금 빨리 써주면서 지미 트레인 5대4 풀세트로 승리합니다. 아, 집에서 정말 잘하네요. 정말 잘하네요. 진짜 기계 같아요. 통신료에 대한 이해도가 와. 너무 높아요, 지금. 어마어마해, 진짜. 이게, 아이고. 진짜, 야, 진짜, 지금 그 보아코 선수의 공격력도 공격력이었는데, 진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아, 정말 재밌네요, 네. 경기를 보는 게. 아, 야, 여기서, 네, 다음 경기로는, 예, 보아코 선수 지금 예, 인터뷰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진짜 엄청난 공격력을 보셨는데 정말 아쉽네요, 진짜. 예, 네, 예. 아, 예, 고생 많으셨어요. 예, 고생 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아쉽게 졌어요. 네, 이게, 예, 좀 아쉽네요, 많이. 근데 중간 중간에 코리안, 예, 코리안 카자를 진짜 연연없이 보셨는데. 아, 예, 그래도 할 건 다 했고. 네, 네. 여기구나. 아, 예, 그래도 뭐 후회 없이. 할 건 다 했는데 지미 제이슨이 정말 마지막에 뒷심이 많이 저보다 경험도 많고 확실히 저랑
저는 다른 세계의 철권 유저라고 생각해요. 많이 배웠습니다. 진짜 마지막 짬발 싸움에서 또 한번 놀랬고. 아, 너무 아깝네. 마지막에 네. 또 무한맵이 걸려가지고. 네, 무한맵도 걸린 것도 있는데 진짜 4대... 나락이랑 네, 네. 네, 나락이랑 진짜 공격하시는 게 예술이었는데 네. 아 진짜 3대 2쯤에 네. 네, 되게 제 페이스로 막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거예요. 부하꽃 네네. 철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오늘 진짜 키 맞고 네. 가나 오늘 오늘 가나 했는데 아깝네요. 예, 네, 진짜 아쉽네요. 공격을 다 막아버리니까. 그렇죠. 네. 아. 저도 앞으로 이분이랑 게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아, 저랑 맞다. 네. 아, 많이 안 해보셨구나. 일단 게임을 해야 되는데 네, 네. 어떻게 될지 되게 네. 아. 무섭거든요. 진짜 부하꽃 철권, 부하꽃이 철권은 내가 갈 수 있었는데 한국의 매운 맛을 매운 카드를 볼 수 있었는데 진짜 아쉽습니다. 와, 근데 진짜 장난 아니다. 와. 어떻게 저걸 다 막죠? 네. 와. 그냥 네. 정말 내밀